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에 신규 과목으로 네 가지가 추가되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초코롤을 설명드리고 시연할까 합니다. 초코롤 시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초코롤을 만들 때 주의사항, 합격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창제로 이제 베이킹소다가 들어갑니다. 베이킹소다의 양이 2g 정도 되는데 이 2g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만약에 베이킹소다가 균일하게 섞이지 않으면요, 한쪽 혹은 일부분이 부풀고 다른 부분은 부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루 재료에 넣어서 아주 잘 섞거나, 혹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요, 물에 12g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데 물에 베이킹소다를 녹여서 집어넣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달걀 거품을 꺼뜨리는 작용, 즉 소포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소포작용을 대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중탕법을 쓰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거품을 100%까지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탕법으로 거품의 안정성을 높이다 보면 시험 요구사항에 제시된 온도를 못 맞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주의를 하면서 중탕을 시연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충전물로 이제 가나슈를 만드는 건데, 이 가나슈를 만드는 것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시험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이 적다 보면 이 가나슈를 끓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생크림과 초콜릿을 가지고 가나슈를 끓이는 거, 그리고 가나슈를 끓인 다음에 또 충전물로 바를 때 적당한 굳기가 돼야 되는데 이 굳기를 조절하는 거, 그리고 또 생크림의 종류라든지 초콜릿의 종류가 시험장에서는 어떤 게 나올지 또 이제 미지수고, 그러한 재료적인 특성에 따라서 가나슈의 상태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그리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초코롤은 굽고 난 후에 식혀서 롤링을 해야 됩니다. 자, 식히는 과정에서 수분이 너무 마르게 되면요, 이게 롤링을 할 때 이게 표면이 터지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힐 때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식혀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의 냉각에 좀 어려운 사항이 될 듯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실습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습 공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초코롤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탕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가스 버너와 중탕할 물을 준비해 놓고요, 열을 가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열하면서 어느 정도 물의 온도를 높여야 되겠죠. 자, 이때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한 80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자, 중탕법. 자, 먼저 달걀 집어넣겠습니다. 자, 달걀을 이제 푼 다음에 설탕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달걀을 풀지 않고 설탕을 집어넣으면요, 좁쌀 같은 덩어리가 생깁니다. 자, 푸는 걸 여러분들 잘 볼 수 있게끔 하면서 제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다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달걀 표면에 거품이 쫙 낀 걸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다 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설탕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 들어갑니다. 설탕을 넣으면요, 균일하게만 섞어주면 됩니다. 녹일 필요도, 거품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설탕을 풀지 않고 이 80도 이상 되는 물에다 올리면요, 달걀이 익을 수도 있습니다. 익죠, 당연히. 익게 되죠. 그러니까 설탕을 푼 다음에, 달걀에게 설탕을 푼 다음에 올리셔야 돼요. 이러면 달걀에 익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올려놓고요. 자, 지금 소리가 좀 세게 들죠? 네. 그래서 불을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고 김이 올라오면 80 이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저어요. 너무 세게 저으면은 온도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43도 온도를 그냥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걀에 설탕을 용해시키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걀에다 설탕을 녹이게 되면요, 거품이 잘 일어나고 그리고 거품이 안정적이면서 착색이 균질화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질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질겨진다라는 건요, 완제품을 구웠을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3도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 온도계를 꽂아본다든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 고동색으로 변하거나 약간의 김이 올라오면 이제 끝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카메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거품이 일어나서 진한 고동색, 그러니까 달걀에 설탕이 용해되면 연한 노랑이 진노랑 고동색으로 변하는 것을 주시하면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수업이 4인 1조로 혹은 뭐 3인 1조로 조별 실습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경우에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헬퍼,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이렇게 반죽의 변화,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은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정은요, 이렇게 중탕이 끝났으니까 믹서기에 장착하고 돌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탕이 끝난 반죽을 지금 믹서기에 장착하고 고속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 2단은 손으로 수작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3단으로 바로 돌리면서 휘핑을 하는 겁니다. 자, 휘핑은 언제까지 할 거냐면요, 이 믹싱볼이 지금 중탕이 되어 있는데 이 믹싱볼이 좀 차가워지면은 휘핑의 정도에 상관없이 바로 멈추시고 2단으로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온도가 떨어졌는데 고속으로 계속 돌리면 거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품이 그 다음에는 꺼집니다. 그리고 거품이 거칠어요. 꺼지면서 거칠어지니까 먼저 3단으로 돌리다가 믹싱볼을 살짝 만져봤을 때 차가워지면, 실온 온도로 차가워지면 2단으로 바꿔서 이렇게 중속으로 계속 돌려서 100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실습 들어갑니다. 지금 거품은 한 60%뿐이 안 올라왔어요. 보면
그냥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멈춘 이유는 지금 이 믹싱 볼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차가워진 상태이면은 고속으로 돌려도 거품은 올라오지 않고 거품이 삭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2단으로 옮겨서 돌리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제 거품을 반죽 온도와 상관없이 좀 튼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혹은 겨울에는요 따뜻한 물을 좀 받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때 같은 경우에는 반죽 온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제시된 반죽 온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2단으로 돌리면서 거품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까지 2단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0%의 거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휘퍼가 지나가면서 자국이 생기는 거, 자국이 이제 선명함을 잘 관찰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걀 거품의 색, 거품이 들어가면서 그 거품에 의해서 빛의 산란이 발생되고, 빛의 산란, 산란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미색이 되어가는 그런 색의 변화,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반죽을, 달걀 반죽을 찍었을 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 자, 이런 걸 보고요. 거품이 이제 100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바닐라 향이 들어간다면 이제 바닐라 향을 여기서 이제 집어넣고 1단으로 돌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닐라 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고 자, 다음 공정인 가루 섞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루 섞기를 하는데요. 자, 믹서에서 탈착하여 자기 작업대로 돌아온 후에 지금 거품기를 일명 휘퍼라고 부르죠. 이 거품기를 이제 빼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 이제 반죽이 묻어 있으면 이 믹싱볼에 이렇게 때려요. 자,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이 살이 이제 부러질 수도 있고 이제 지나친 소음으로 이제 작업 환경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치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 휘퍼는 치우고요.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루 안에 베이킹소다를 넣습니다. 베이킹소다가 2g이기 때문에 아주 잘 균질화 시켜서 체질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g의 물이 있는데 12g의 물에다가 소다를 넣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가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이제 가루를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 올려주세요. 완벽하게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 이 정도에서 멈추시고요. 자, 여기 우유와 이제 물을 넣을 건데 애벌 반죽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우유 넣고요. 다음 물도 넣습니다. 그냥 스텐볼에다가 담았어요. 그리고 반죽의 일부분을 스텐볼에 넣습니다. 그리고 애벌 반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반죽의 온도를 맞춰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항목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이제 온도 조절법은 바로 이제 물과 우유, 특히 우유의 온도를 조절하는 게 좋겠죠? 물의 온도를 높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베이킹 소다를 물에 녹인 상태에서는 물의 온도를 높이면 베이킹 소다가 너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도는 뭐 적정 반죽 온도에 맞춰서 물 온도를 맞추고요. 우유는 좀 온도를 높여도 되겠죠. 반죽 온도에 맞춰서. 자, 들어 올리면서 지금 애벌 반죽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올리면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다 섞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벌 반죽을 본 반죽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 올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 올려 주십시오. 코코아 파우더가 계란 거품을 꺼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들어 올려 줘야 됩니다. 지금 반죽 온도를 고려해서 달걀을 중탕 시 많이 온도를 높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거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자, 이 정도에서 이렇게 반죽의 일부분을 띄어서 반죽 표면 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겹쳤을 때 나비 모양이 생겼다 사라지는 이 포인트. 자, 비중을 측정해야 되죠. 시험장에서의 요구사항은 비중은 측정하셔야 해요. 그래서 비중 측정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그렇지만 제가 책에 제시한 비중 숫자인 0.4에서 0.45는 그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0.39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반죽의 비중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정도 0.4 이하, 0.38, 36이 나오면은 몇 번 이렇게 저어서 패닝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비중을 측정하시오니까 요구사항은 비중을 잘 측정해서 정확하게 감독관님에게 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패닝하기 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저어서 거품을 잘 낮춰야 되고요, 상태를. 자, 그럼 저 미리 물 온도는 재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물은 이제 100이 되겠고요. 자, 용기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용기 소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물을 먼저 잰 다음에 물을 버리고, 자, 그 다음에 반죽을 여기다 넣어요. 자, 이렇게 좀 들어서 재고, 자, 가볍게 툭툭툭 친 다음에, 자, 플라스틱 스크래퍼로 딱 해줘요. 자, 100이니까 아주 간단하죠? 0.42.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용기 소거 했으니까 42g. 0.42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비중 상태 0.4에서 0.45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붓고요. 자, 혼자 이제 반죽을 그 평철판에다 부을 때는요, 먼저 최대한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한 다음에 이 볼을 앞쪽에다 걸치고 턱에다, 그 다음에 잘 긁어서 나머지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힘이 조금 벌쩍 들면 되죠. 자, 그러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가볍게 들고 깨끗하게 네, 긁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양이 되게 적어요. 반죽량이 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평평하게 펴주시고요. 자, 보면 이제 이 종이가 앞쪽으로 올 경우에는 반죽 일부분을 띄어서 이렇게 벽에 붙이면서 뒤로 젖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젖혀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평평하게, 자, 보십시오. 먼저 반죽을 가운데다 붓고, 자, 모퉁이로, 네 모퉁이로 이렇게 반죽을 먼저 보내요.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자기가 이제 편한 방향에서 시작해서 반대 방향으로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면. 그리고, 그래서, 반죽량이 적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평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됐습니다. 이렇게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탭핑을 해야 되죠. 한번 툭 때려서 위에 이제 거친 기포를 소포시키고 난 후에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오븐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반죽량이 적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냉각을 시킨 후에 롤링을 해야 돼요. 근데 반죽량은 적어요. 그러면 놔주는 데서 오래 굽게 되면 이게 말라가지고 식은 후에 롤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 짧게 구워야 됩니다. 그 오븐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열에 이제 편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험장의 그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속하는 교육기관에서 혹은 학원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났던 그 오븐이 아닌 경우에 온도 편차를 이렇게 조절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 편차를 한 번에 맞춘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 제시한 10분을 생각을 하고, 그 뭐 이 챕터 말고 이제 다른 챕터에 보면 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맞추면서 색을 그 시간에 조절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분 안에 먼저 넣어놓고 이제 계속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자 그래서 열었습니다. 열었어요. 타이머 누르고요. 자 제가 이제 체계단을 이 밑에 150에 위에 200을 넣었어요. 200을 적었는데 요거는 조금 온도를 높였습니다. 216. 자 카메라 이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이쪽으로 보면 이쪽 오븐이 있어요. 뭐 상호명 말하기 좀 그렇고요. 이 오븐은 온도가 이쪽 오븐보다 온도가 좀 높아. 같은 온도를 설정을 해도 온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2단 3매짜리인데 이 한 매에 두 개씩 들어가는 그런 오븐입니다. 요거는 온도가 좀 높게 나오는데 이건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215를 이렇게 좀 온도로 윗불을 좀 높였어요. 자 지금 이런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드리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또 같은 온도를 내가 배웠던 혹은 책에서 봤던 온도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도 온도의 편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편차를 감안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부분인데 시간을 맞추고 그 시간 안에 그 색을 맞추는 전략을 쓰면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굽기에 한 4분의 3 정도 지났을 때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색이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 4분의 1 시간의 온도를 높여라. 온도가 좀 색이 너무 진하게 나오면 온도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건 좀 더 이게 여러 번 구워보면서 그 5분마다의 그 편차를 처음 경험했을 때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언어로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잘 관심 있게 보면서 각자의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 좀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그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리마인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 책을 통해서 완벽하게 기술이 전달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책의 한계를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수업 시간에 보다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굽는 동안에 뒷마무리 제가 또 하고요. 구워져 나오면 어떻게 냉각을 시키는가 보여드리고 냉각하는 동안에 가나슈 끓이는 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익었습니다. 자, 10분 동안에 설거지 제가 열심히 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자, 구워진 상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이를 살짝 덮고 자, 시험장에 있는 타공판을 이용해서 덮습니다. 자, 그리고 철판을 내려놓고요. 다시 바닥에 좀 놓았습니다. 자, 이걸 이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 냉각을 시키다 보면 너무 많이 말라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준비해야 될 비닐이 있거든요. 시험장에 가져가야 되죠, 비닐. 한 두 달 정도 가져왔는데 속삭이 안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열어놔요. 자, 이렇게 냉각을 시켜야만 마르지 않으면서 이제 냉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발효실 같은 데다가 여러 장을 이제 뭐 이렇게 굽고 난 뒤에 다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마를 일이 없는데
이제 시험을 보는 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이제 냉각을 그냥 실온 냉각을 시키는 마르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냉각하는 동안에 이제 가나슈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자, 먼저 생크림. 자, 직화로 끓이겠는데요. 자, 가나슈를 끓일 때 이게 이제 중탕 섞기. 이 방법으로 하면 아주 간단할 수 있어요. 간단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실패도 거의 뭐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슈는 원래요, 생크림을 끓이고 그 다음에 초콜릿을 넣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생크림을 끓이는 과정에서, 80도 이상 끓이는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으로부터 이제 방지를 하는 거거든요. 가나슈가 이제 쉽게 상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생크림을 끓여서 그 열에 의해서 이제 끄고, 이제 불을 끄고, 다크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잘게 잘라죠. 판 초콜릿, 커버추인데 이렇게 잘게 자른 걸 집어넣고 이제 섞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공면 스텐볼에, 그 다음에 양도 적죠? 화구는 잘 보십시오. 또 화구는, 이 가스번의 화구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올라가면 타는 거예요. 타.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어렵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제가 이제,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약불로 하고, 근데 원래 젖지 않는 건데, 살짝 저어주세요. 저어줘야 돼요. 젖지 않고 탑니다. 이게. 저으면서 끓여주세요. 자, 이게 생크림을 위쪽으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서 예. 자, 이러면서 하지 않으면은 생크림이 어떻게 된다고요? 탑니다. 타요. 근데 뭐 이거 하나를 위해서 밑바닥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냄비를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걸 다 준비해 간다고 한다면 진짜 한 살림 들고 가야 되죠. 그래서 그거 좀 불가능하니까 요령을 좀 약간 기울여서, 그 다음에 생크림을 위아래로 싹 보내면서 뽀글뽀글 끓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종류의 생크림과 어떤 종류의 초콜릿이 나올런지 참 시험장에서 예, 기대가 됩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가나슈 끓이는 것이 또 난이도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되게 간단한 듯 하지만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자, 끌죠? 자, 생크림을 끌죠? 자, 끌리는 거 보이죠? 끄는 거에? 끄는 게 보이죠? 이제 끄고, 자, 끕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집어넣어요. 초콜릿을 집어넣고, 자, 담그죠? 담고, 자, 이제, 이게 녹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줘.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자, 녹으면, 이제 어느 정도 녹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녹아서, 이거 녹은 게 보이죠? 자, 그랬을 때, 천천히 저어줘요. 가능한 거품이 일지 않게. 자, 거품이 일지 않게 젓는 요령은 한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지만 않으면 되겠죠. 지그재그로 저어져요. 자, 녹고 있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을 때가 지금 3월이고요. 3월이고 저희 뭐 작업장은 빵 만들기에 적합하게 한 25도를, 예, 빵 과자를 만들기에 적합한 25도 전후로 지금 작업장의 온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잘 되긴 하지만, 뭐 시험장도
그렇게 잘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작업장의 온도가 좀 낮을 경우에는 예, 초콜릿이 차가우면서 예, 가나슈가 끓는 온도가 그 직화로 끓이면서 높인 온도가 낮으면은 잘 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잘 보십시오. 다 녹았죠? 다 녹은 거 확인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균일하게 저어주고 자 균일하게 저어주고 다 저어서 균일하게 섞이면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자 럼을 붓고 자 완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슈가 다 만들어졌죠.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자 가나슈를 흘려보겠습니다. 이걸 충전물로 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 상태로 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슈를 어느 정도 꾸덕꾸덕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필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실온에다 실온 온도로 서서히 이게 응고시키는 방식을 취하는데 시험 볼 때는 주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안에 이걸 충전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이게 가나슈가 힘들지 않냐, 그래서 초코 생크림이 아니냐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초코 생크림으로 이제 먼저 만들어서 한번 사진도 찍어서 제품도 만들기도 했는데. 시험에서 이제 가나슈로 결정이 됐다라고 지금 이제 고지는 안 됐지만 예, 정보를 얻어 가지고 지금 이 동영상은 지금 가나슈로 끓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찬물로 중탕하면서 냉각을 시키는 그러면서 꾸덕꾸덕하게 만드는 그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물을 준비했습니다. 찬물 위에 살짝 올리고 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나무주걱 쓰고 있는 모습 보이죠? 우리가 이제 고무주걱을 쓰면 실리콘 주걱은 뭐 상관이 없지만 고무주걱을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주걱을 쓰고 있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요. 그 스텐볼은 굳고 잡으십시오. 이 스텐볼은 굳고 안은 뜨겁고 그러니까 이게 자, 꾸덕꾸덕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자 지금 뻑뻑해지고 있습니다. 자 내려서 좀 온도를 균질화시키고 다시 균질화됐으면 올리고 찬물에서 계속 젓고 있으면 스텐볼 바깥쪽은 굳을 거고요. 꾸덕꾸덕해질 거고 안쪽은 묽고 해서 농도의 차가 발생이 되겠죠. 보이네요. 꾸덕꾸덕해지는 게. 조금 더. 아직 묽습니다. 잠깐 더 내려놓고. 자 여러분, 자 꾸덕꾸덕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격히 꾸덕꾸덕해지더라고요. 자 지금 요 정도 아까보다 훨씬 더
되직하죠. 여기에서 멈추시고요. 자, 이번에는 나무주걱에서 고무주걱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아, 이유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게 스크래핑이 안 돼요. 나무주걱은. 그래서 고무주걱으로 다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롤케이크 시트도 다 냉각이 됐고요. 지금 가나슈 다 만들어졌고 이제 롤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른 면포에다가 물을 묻힌 다음에 꼭 짜가지고 롤링을 하는데, 이때 이제 시험장에서잖아요. 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꼭 물을 이렇게 짜는 과정이 이렇게 찌그러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찌그러진 게 롤케이크에도 이렇게 표면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을 묻히는 방법보다는 바닥에다 물을 뿌리는 방법을 보내드려 볼게요. 물을 충분히 흥건하게 바닥에 물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마른 면포 상태에서 바닥에다가 이제 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접착력이 있어야만 롤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리고 자, 냉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마르지 않으면서 냉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엎겠습니다. 엎어요. 이번엔 종이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물을 자, 뿌리지 않았는데, 냉각이 되면서, 습이 고여가지고, 습이 고여가지고, 잘 떨어지더라고요. 물을 뭐, 안 뿌려도 잘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물을 뿌리지 않았는데, 보면, 자, 보십시오. 잘 떨어지죠? 그래서 뭐, 굳이, 물을 뿌리는 걸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롤링을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타구니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올려놓고 여기다 롤링을 해서 자 보면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뭐 하는 동안 보면 다 덕구덕구덕해졌죠? 자 가나슈가 덕구덕구덕해졌습니다. 완전히 굳으면 안 되겠죠, 가나슈가. 자, 꾸덕꾸덕한 상태가 됐어요. 자, 깔끔하게 놓고요. 자, 스파츄라로 하면, 해도 되는데, 이때는 L자형 스파츄라가 아니면, 일자형 스파츄라로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 스크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좀 어렵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그 L자형 스파츄라를 또 구매해서 가져가기보다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플라스틱 스크래퍼로 그냥 이렇게 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나슈를 이쪽으로 조금 가야 되겠네요. 왼쪽으로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도 좀 더 보내고 이렇게 해서 비닐하게 지금 가나슈를 네, 발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롤링에 좀 용이함을 위해서 롤케이크의 롤링의 용이함을 위해서 앞부분을 이렇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좀 눌러주고요. 자 밀대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붙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눌러주고 가면서 이렇게 말아주는 겁니다. 자. 이 밀대로 이렇게 롤케이크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천을 이렇게 조여가지고, 천에 의해서 그 초코롤케이크가 눌러지도록, 조여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고요. 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장에
해서 이제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끝날 때쯤에 새로운 동영상이 추가가 됐죠. 예, 시험에서 그 내용이 약간 변경이 돼서 기존의 동영상의 내용을 이어붙이게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그 바닥면이 윗면으로 올라오게끔 해서 그 롤링을 하라고 요구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요령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면 다른 팔에다가 바닥면이 위로 올라오게끔 엎어서 종이를 띕니다. 띄고 난 후에 면포 위에다가 엎습니다. 자, 그리고 윗면에다가 가나슈를 바르겠습니다. 자, L자 스파츌러로 골고루 펴 바릅니다. 가나슈를. 자, 이렇게 골고루 펴 바랐으면 가장자리를 좀 눌러 주십시오. 눌러주고 들어가지고 누른 후에 조이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면이 위로 올라오게끔 롤링을 했습니다.